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쇼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또 이제 고난도 문제입니다. 이 고난도 문제 중에서도 오늘은 분사구문입니다. 우리 수없이 많이 했어요. 분사구문 굉장히 중요하죠. 분사구문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 분사구문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ing나 그쵸? ed 형태, 즉 현재 분사 형태나 과거 분사 형태, 둘 다 형용사죠. 형태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때요? 얘네들이 실은 접속사와 접속사 플러스 주어요. 주어를 생략하고 있는 형태로 나오는 애들인 거죠. 여기서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아직도 이제 분사구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사이트에서 분사구문 기본 개념 강의, 분사구문만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분사구문 기본 개념 강의 듣고 여기 오셔야지 바로 오시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은 바로 갑니다. 예문 가면 reading over the draft 이렇게 써요. draft 하면 이제 명사로 얘는 초안이라는 뜻입니다. 초안. 그죠? 그래서 그 초안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문맥상 보니까 지금 얘가 어때요? 분사구문이에요. 왜? reading이라고 현재 분사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지금 어때요? 이 뒤에 있는 이 문장을 봤는데 접속사가 없죠? 접속사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분사구문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앞뒤로 해석을 해보니까 초안을 읽으면서 읽으면서 my finger slipped and 내 손가락이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and caused 일으켰습니다. 뭘 일으켰어요? 모든 것들을 일으켰어요. 그죠? 뭐 하도록? to be deleted. 모든 것들이 지워져 버리도록. 모든 것들은 지가 지우는 게 아니라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to be 형태, 수동 형태가 쓰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워지도록 일으켜버렸어요. 발생시켜버렸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야?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다 지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어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내용상 이 초안을 읽으면서 읽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읽는 동안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접속사는 뭐 써요? while 정도 쓰면 되겠죠. while. 그죠? 그리고 어때요? 이제 이 분사구문은 원래 일반적인 원래 진짜 문장으로 바꾸는 거 또 돼야 되고, 원래 진짜 문장에서 분사구문 바꾸는 것도 돼야 된다고 제가 분사구문 강의할 때 그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접속사 살려줬고, 그 다음 뭐 살려줘요? 주어 살려줘야 돼요. 그죠? 근데 주어 지금 없잖아요, 여기. 그죠?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주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주어가 이 my finger잖아요. 그죠? 이 my finger, 이 주어를 살려줘볼까요? 그럼 while my fing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reading, 분사구문을 그냥 동사로 돌려주고요. read. 그 다음 뒤에는 똑같고요. read over.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해보니까 while my finger read. 뭐예요? 이거 도대체. 내 손가락이 읽고 있는 동안에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즉, 이 분사구문은, 여기 있는 분사구문은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문장을 맞는 문장, 의미상 맞는 문장을 한번 써본다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원래 정상적으로 맞는 문장을 쓴다면 while 책을 읽는 건 나잖아요. 초안에 읽는 건 나니까 while I read over the draft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while I read over draft 혹은 while I was reading. 그쵸? 내가 읽고 있는 동안에, 읽고 있을 때. 그쵸? 뭐 그런 의미도 되니까.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거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 I라는 주어가 있죠. 그리고 이 I라는 주어가 어때요? 뒤에 있는 이 종속절의 주어, 이 my finger라는 주어와 같아야 틀려요.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를 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살려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해 기억나십니까? 분사구문 보셔야 돼요. 기억나세요? 이 살려줘야 돼요. 즉, 얘는 어떻게 돼요? I reading over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I reading over the draft my finger slipped and caused everything to be deleted 이렇게 돼 되셔야 올바른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I가 이렇게 빠져있으면 맞다 틀리다 안 된다는 거예요. I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가 없으면 주어가 결국 없다는 얘기는 주어가 이 종속절의 주어 my thing과 똑같다는 얘기니까 문장이 이상해지는 거죠.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 분사 구문은요 특히 그 고득점을 위해서요 토익이 됐든 탭스가 됐든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개념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뭐 이거 뭐 문제만 익힌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을 모르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꼭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제 분사 기본 강의 확인해 주시고 또 고난도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여러분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 사이트 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